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2143입니다. 아까 거하고는 2134였는데 끝에 두 자만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거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하거하고 지정하거하고 임강등준이라 임강등준이라 불식무포요 불식무포요 비음막취니라 비음막취니라 자하지상하고 자하지상하고 재고 임심이라. 재고 임심이라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정하거하고 정원에 이르르면, 그죠? 차에서 내려오고, 수레에서 내리고, 임강등준이라. 강가에 임하면, 임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다르면, 그 말이죠. 강가에 다다르면 등준이라 배에 오를지니라 배를 타야 되느니라 그런 말이죠. 불식무포요 이거를 이런 데 이제 이거는 이중 부정이 들어간 문장이 되겠네 그죠? 불식무포 먹지 않으면 배부름이 없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비음막춘이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마신 것이 아니라면, 취함이 없을지니라. 이럴 때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뭐 함이 없다. 부정사로 쓰인 거네요. 대개는 이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부정사로 쓰인 거예요. 자하지상하고, 이럴 때 자자는 뭘까요? 뭐뭐로부터 자자예요. 아래로부터 위에 이르고,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로 다다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재고 임심이라. 높은 데 있을 때는 높은 데 있고, 깊은 데 임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주 깊은 연못가에 임한 것처럼 더욱더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해석 순서를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하거하고 임강등준이라 불식무포요 비음막취니라 자하지상하고 재고임심이라.